아프리카에는 야생말 다리에부터 피를 빨아먹는 박쥐가 삽니다. 다리에 흡혈박쥐가 붙은 야생말은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쥐가 빨아먹는 피의 양은 미미해 자신보다 몸집이 거대한 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은 분노입니다. 아무리 발버둥 쳐도 떼어낼 수 없는 위치에 붙어 피를 빠는 박쥐를 향한 분노가 말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. 이렇게 실제 일어날 일보다 그와 관련된 심리 반응이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이유로 심리학은 현대에 이르러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. 심리학의 쓸모를 최대한 살린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는 중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수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어 15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입니다. 오늘은 이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라는 책에 나온 내 삶이 행복해지는 두 가지 심리 법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는 카렐 공식입니다. 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사는 법에서 카네기는 카렐 공식에 대해 정의했습니다.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걱정의 근원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카렐 공식의 사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한데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먼저 두려움을 없애고 이성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합니다. 그 후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. 두 번째,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을 찾아낸 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렇게 하면 비록 상황을 돌이킬 수 없더라도 우리는 빠르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화롭게 시간과 힘을 쏟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제일 나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.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가장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법칙은 로크 법칙입니다. 로크 법칙이 가리키는 것은 목표가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. 로크는 농구 골대를 예로 들었습니다. 농구대의 높이는 꽤 합리적입니다. 만약 농구대의 높이가 건물의 2층 높이만큼 높다면 골을 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. 반대로 만약 농구대의 높이가 보통 사람의 키와 비슷하다면 그만큼 골을 넣기가 쉬워질 것입니다. 농구대는 일반 사람이 충분히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높이입니다. 결국 도전성과 합리성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. 목표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 농구대처럼 합리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목표라면 우리의 적극성을 가장 잘 자극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로 로크 법칙을 농구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. 카렐 공식과 로크 법칙 어떠셨나요? 사실 시간은 영원히 멈춰있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화합니다. 행복과 불행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모든 것은 시간의 축 위에 있는 한 점을 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. 우리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며 불행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. 즉, 앞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불행 속에 감춰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무한히 뻗어나가 변수로 가득 찬 중심선에서 자신이 정말로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